조금 이 부분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네. 시간이면 저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훅 떠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게요. 네. 1부 동안 은근히 기대게 되는데 네. 의지가 됐었는데 우리 도경환 아나운서가 저쪽에 가 있네요. 네. 근데 제가 화면 보니까 네. 이 둘만 있는 것도 꽤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우리 둘이만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어때요, 도경환 아나운서? 괜찮겠어요? 이 사람이 방송 첫날부터 있던 사람 빼내려고 말이야. 어? 그래도 새로운 얼굴 이렇게 이름 불러주니까 좀 신선하고 좋습니다. 네. 자, 연예시대 자 월요통이죠. 백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경환 씨한테 일주일 만에 네. 이렇게 이름을 불리니까요. 너무너무 기쁘네요. 그렇죠. 네, 경환 씨 혹시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아, 지금은 사실 뭐 불만은 없는데 초등학교 네. 때는 왜 이렇게 유치한지 성이 이제 도시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별명이 둥노마였어요. 둥노마. 도시니까 이제 붙여가지고 도둑놈아가 뭡니까 도둑놈아가. 지금 사실 근데 네. 뭐 불만은 없어요. 사실 그 나이대별로 유행이 있잖아요. 네. 한참 아람, 보람 이런 식으로 한글 이름이 유행을 하다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현주, 지현이 뭐 이런 이름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디 가나 현주야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두세 명이 네 이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저는 이름이 바꾸고 싶었어요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제 휴대전화에도 현주가 한 17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도 많잖아요. 아. 국민 이름이죠. 예, 스타들에게도 그만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스타들의 예명에 얽힌 비하인드를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보시고요. 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스타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매력적인지도 모르는데요. 네. 이 스타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들 담아봤습니다. 자, 아름다운 그녀의 뒷모습. 대반전 공개됩니다. 이분이죠? 네. 자, 얼마 전 장미란 씨 꽃미모 동생이 또 화제였어요. 네. 친동생이요? 네. 이름이? 장미령이요. 오! 그래요. 어우, 철철 넘치는 매력은 같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스타들의 의외의 모습, 반전 모습이 더 매력적인 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몰라도 너무 몰랐다. 반전 집안. 명품조연이죠? 고창석 씨.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외모 소유자.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다죠? 일찍 많이 봐 그러는데 그랬대요. 뭐라고요? 저게 배우면 나도 배워가겠다. 그런데 미시 오셔가지고 되게 생겨가지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러니까요. 이런 구에게 숨겨진 반전은요. 혹시 영어 잘하세요? 형님 하버드 나오죠. 아, 형님이 하버드 나오셨어요? 하버드요? 대국에 미국에서 강의하시고. 정리해야죠. 고창석 씨 가게도 공개합니다. 명문대 출신 부모님의 형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로펌 변호사, 누나는 미국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아, 집안이 반전이네요. 진짜 놀랍네요. 네. 우리 집에 이만 없으면 와. 자, 그리고 반전이 아니라서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빠가 너무나도 닮은 붕어빵 딸인데요.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떡 닮은 외모 덕에 영화에도 동반 출연했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닮아요? 근데 귀엽네요. 부전 여전이에요. 반전 집안의 또 다른 주인공. 나랑 그냥 돼지 스타일. 알아. 그냥 뚱뚱한 사나이야. 굉장히 엄청난. 뚱뚱개그 그 1인자에게 숨겨진 반전은 네, 뭘까요? 학교 외대 나오시고 그다음에 검도왕 출신에. 네. 악기를 드럼, 피아노, 네. 기타를 아 진짜예요? 무슨 그룹 다쳐요? 에이 됐어 뭘. 김지현 씨 아버님이 방송국 간부래요. 국장님이래요. 계속 뺏기더라. 긴급 입수를 했다.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엔 TV 출연도 했다는데요. 오! 정입니다. 백준현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옷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저 프로그램이 아버지가 꽂아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리 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 반전 이미지입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위티한 편입니다. 얼굴로 웃기는 그녀, 사실은 명문대학 출신인데요. 그래요.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개그계의 브레인임을 증명했죠. 전 사실 고대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